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시원한 샐러드와 차가운 메밀국수가 만난 냉모밀 샐러드를 준비했어요. 맛있을 것 같죠? 바로 시작할게요. 레몬을 하나 준비하시고요. 반을 자른 후 즙을 짜주세요. 레몬마다 크기가 다르니까 반 개만 말고요. 레몬즙 3큰술을 용기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 3큰술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가베 시럽을 2큰술 넣어주었어요. 향이 좀 있어도 괜찮으시다면 꿀이나 메이플 시럽도 좋아요. 여기에 깔끔한 맛을 내주는 매실청을 한 큰술 넣어주었어요. 자, 그리고 간을 해야겠지요? 아미노 간장도 3큰술 넣어주었고요. 고소한 참기름 한 큰술 넣어주면 액체류들은 다 들어갔네요.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 한 큰술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한 큰술이면 마늘 3개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사용이 괜찮으시다면 와사비 한 작은술 정도 넣어주세요. 자, 이제 다 되었어요. 골고루 섞이도록 잘 흔들어서 섞어서 냉장고에 차게 두시고요. 이제 면 삶을 물을 끓이기 시작할게요. 물이 끓을 동안 채소들을 손질해 주시면 된답니다. 홍피망은 반 개를 길이로 썰어서 샐러드를 무칠 큰 그릇에 담고요. 양파는 4분의 1개 정도 썰어서 담아주세요. 오이는 3분의 1개 정도. 그리고 로메인이나 혹은 양상추는 잘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한 줌 정도 준비했어요. 냉모밀 샐러드에 깻잎이 빠질 수 없죠. 저는 깻잎이 참 좋더라고요. 10장 정도 또르르 말아서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방울토마토 반컵 정도 반으로 잘라서 즙이 어우러지도록 썰어서 넣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잎 채소들을 한 줌 넣어주었네요. 채소들을 준비하는 동안 물이 다 끓었어요. 면을 200g 정도 이만큼 준비했어요. 물이 끓어오르면 면을 넣고 삶아주세요. 면이 담겨있던 포장용기에 적힌 시간대로 삶아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6분간 삶아주었어요. 끓어오르면 찬물 1분 부어서 쫄깃함을 더해주고요. 다 삶아졌으면 불을 끄고 차가운 얼음물에 여러 번 씻어서 전분기를 충분히 빼주세요. 자, 물기 뺀 모밀국수까지 담았어요. 입안에 벌써 침이 고이네요. 자, 샐러드 드레싱을 잘 흔들어서 절반을 먼저 면에 붓고 면을 먼저 골고루 잘 비벼준 후에 채소들과 섞어주고 여기에 남은 소스를 부어서 섞어주세요. 어때요? 깻잎의 향긋함과 색색의 채소들이 정말 맛있어 보이죠? 잘 섞어볼게요. 냉모밀 샐러드는 여름에 시원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만들어 먹기 좋은 메뉴예요. 드레싱만 미리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한 끼 뚝딱, 야채도 국수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참 좋답니다. 새콤한 드레싱 좋아하시면 레몬즙 한두 큰술 정도 더 넣어도 좋아요. 레몬즙과 오일, 간장, 마늘 등이 어우러져서 얼마나 시원하고 상큼한지 몰라요. 미리 무쳐놓으면 채소에서 물이 나오니까 먹기 직전에 바로 무치셔야 해요. 국수 좋아하는 남편이 엄지척하네요. 정말 맛있어요. 오늘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냉모밀 샐러드를 소개해드렸어요. 냉모밀 샐러드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더 시원한 여름 되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괜찮으시다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레시피는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